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이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연유 겸손하여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궁핍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풍부함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고 그것은 뭐 옳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풍부함을 원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또 부지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지런히 살지 않게 되면은 풍부함에 이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함은 부지런함을 통해서 온다, 이것이 우리들의 보편적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5절에서 이 본문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는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지런한 자 반대로 이야기할 때는 게으른 자, 이렇게 그 대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로 이렇게 대비를 이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부지런함에 담겨져 있는 선함, 그리고 그 반대 악함이 담겨져 있는 조급함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거기는 정직함도 들어있고 성실함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에는 이 선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조급함은, 조급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욕심에서, 과도한 욕심에서 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욕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욕심은,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불의함을 동원하고 불의함과 타협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급함에는 악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함이 들어있는 바로 부지런함, 그리고 악함이 들어있는 조급함, 이 부분들을 이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서를 살펴서 보게 되면은요, 이 조급함이 그 이 불의함과 연관된 구절이 몇 구절 나와요.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어리석음이 나타난다. 그죠?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 잠언서 19장 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발이 조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 간다.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은요, 잠언서 29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에 대한, 말의 조급함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조급한 자는 미련한 자보다도 더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한 자보다 이 조급한 자가 더 못한 것일까? 이 미련한 자 안에는 악인은 없어요. 그죠?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의도적 악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급함에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조급함은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도적 악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이 조급한 자가 더 못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이어진 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연관성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래요. 조급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속이는 말을 동원할 수가 있게 되고 속이는 말이 동원되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불의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불의한 길을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딱 내린다면은 조급하게 살지 맙시다.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맙시다. 조급함에서 벗어납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그 표현들도 하고 또 느림의 미학 이런 표현들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이 속도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는 이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 속도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반작용의 그 표현으로 우리가 좀 느리게 한번 살아봅시다. 느림 속에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느림의 미학은 게으르게 살자는 말은 아닌 것이죠. 조급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이 부작용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많이 그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서 좀 벗어나보자. 그런 취지로 느림의 미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조급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 탐욕의 과함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바로 불의한 부분들,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죠? 작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그 욕심이잖아요. 이런 욕심으로 생겨지는 것이 조급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불의함과 죄의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더 풍부함을 향해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만은 결국은 풍부함으로 가지 못하고 궁핍함과 죽음을 향한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별 욕심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런 소작농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 농부는 우연한 기회에 땅을 조금 얻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얻은 후에는 이상하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땅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좀 더 늘리고 싶고 사고 싶고 이런 그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지방에 땅을 아주 싸게 판다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방에서는 이 땅을 사고 파는데 이 독특한 이 그 방식으로 판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돈을 내고선 하루 종일 발로 걸어서 자기가 갔다 온 만큼 해지기 전까지 돌아온 만큼 그 땅을 다 주는 그런 그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야 그런 거라면 땅을 좀 살 만하다. 이제 땅 크게 늘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땅을 살려고 가서,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 조건이 있어요. 출발해갖고선 해지기 전에 출발한 점으로 돌아와야지만이 그 땅을 이제 그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농부는 열심히 이제 이게 내 걸어가는 게 이게 다 내 땅이니까 열심히 걸어. 그러니까는 좀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쯤 돌아가야 되는데 앞을 보니까 더 풍요롭고 더 비옥한 땅이 눈에 보이는 거야. 저곳까지는 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좀 늦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군부덩이를 받아서 표시해놓고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해질 때가 이제 다 되니까 막 옷도 벗고 장화도 벗고 막 달리기 시작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괜시히 해지기 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급하게 돌아오다 보니까는 너무 제가 심장이 터져갖고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이 그 단편 소설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이 부분을 아주 이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오히려 천천히 가야 되고 욕심이 자꾸 생길수록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지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져야지만이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내려놓고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일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방향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바른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갖고선 정말 봐야 될 것이 안 보여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급함이 아니라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향, 행하는 행동, 말, 발걸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바른 길인지 또 이런 길들이 다 같이 행복한 길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영적 여유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욕심이 너무 과하게 발동해서 조급한 마음으로는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은 또 불의와 쉽게 타협하게 되고 불의와 쉽게 타협하다고 보면은 눈이 가려져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게 주시옵시고 생각하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영적 여유로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적 여유로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올바름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